이제 이런 스타일의 지역 화폐가 미국형인데요. 이걸 일본과 그리고 홍천 성남형을 제가 조금 대입해서 좀 경제적인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이 그림을 활용하자면 여기 지역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소상공인이 있어요. 물건을 파는 분도 계시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도 다 포함됩니다. 그죠? 소상공인. 그럼 여기는 지역의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품을 사러 간다든지 그리고 또 작은 물건을 만드는 분이 원재료나 부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들은 이른바 공급자이고 이분들은 소비자라고 할 때, 소비자는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로부터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이 소상공인들은 주로 완성품뿐만 아니라 원재료와 부품을 이 소비자들에게 또 공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의 흐름은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흘러갑니다. 그죠? 지역화폐가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공급자. 이와 같이 지역 내부의 소비와 공급 사이를 연결하는, 단순히 우리가 어디 찻집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할때 커피의 값으로 지역화폐를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조달해 온다든지 원재료를 조달해 온다든지 부품을 조달해 온다든지 심지어는 월세를 낸다든지 하는 경우에서도 지역화폐로 지불하게 된다면 지역화폐를 수익으로 얻은 사람들이 다시 그 지역의 또 다른 소비재를, 또 다른 생산재를 구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마력입니다. 마력. 이른바 지역경제 선순환을 구축해낼 수 있는 마법이자 마력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차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사회 서비스의 거래에 이 지역화폐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와 절친한 어떤 교수의 딸이 10년간 자원봉사를 해서 우리 한국 돈 가치 한 6천만 원어치를 지역화폐로 이렇게 축적시켜서 그것을 결혼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시간에 비례해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시간화폐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타임머니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시간화폐에는 주로 사회 서비스에 국한된 거래에 한정하고 있지만 아마도 시흥시가 기획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여타 도시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사회 서비스는 물론이거와 첫 단계를 이와 같은 경제적인 거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내가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가는데 이발비로 지역화폐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흥에 있는 볼펜 생산자가 볼펜을 생산하려면 볼펜 심도 필요하고 안에 스프링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흥시 내에 스프링 업자와 시흥시 내에 볼펜 심을 만드는 업체에게 물건을 조달하고 그 대가로 지역화폐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지역의 사회 서비스의 교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수단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지역화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주요 세계 주요 도시를 보면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먼저 등장하고 2단계로 사회 서비스 거래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발전하더라 하는 것이 지금 저와 마츠하시 교수의 지금까지 연구를 통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지역화폐 측면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발제, 자기소개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아까 마지막에 우리 자기소개해 주신 선생님, 이것만으로 공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 각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화폐를 바라보시는 그런 어떤 식견과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다양한 이른바 식견과 관점, 그리고 기능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화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우리 아카데미의 지역화폐 학교에 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자료를 다막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Q&A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다음 주에 또제 강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본격적인 강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화폐로의 여행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어야 될 텐데, 결론은요, 지역화폐가 잘 되고 있는 곳이고 지역경제가 잘안 돌아가는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일본의 지역화폐가 한 300개 정도 유통됩니다. 그러니까 300곳의 지역사회가 지역화폐 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내에서 일본 경제 산업성,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산업자원부가 있어요. 일본판 산업자원부가 지역 경제의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을 조사해 봤더니 상위 1위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도시 중에 90%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제 일본뿐만 아닙니다. 유럽으로 갈게요. EU가 여러분 EU 아시죠?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유럽에 있는 각 도시들의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그들 EU는 1년에 한 번씩 실증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EU 전체에서 1위에서 10위, 그러니까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경쟁력의 측면에서 1위에서 10위를 베스트 10을 석권하고 있는 10개 도시가 다 스트라스부르라든지 볼로냐라든지 몬드라곤이라든지 쇠필드라든지 민스타라든지 하는 이른바 지역화폐의 메카 도시들입니다. 미국을 한번 가보실까요? 미국은 리차드 플로리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학자가 주관하는 미국 내에 있는 도시 경쟁력을 측정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관광 또는 뭐 경제 또는 문화 또는 뭐 도시의 언론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그런 잣대들이 있겠죠. 도시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잣대들이 있겠죠. 여러 척도들을 가지고 봤을 때 미국 내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들, 뉴욕주, 필라델피아주 등등 경쟁력 있는 광역주 차원의 도시들을 보면 한결같이 절반 이상이 지역화폐가 일상화되어 있는 도시들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볼게요.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생명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도시 내에서 지나친 필요 없는 정치적인 논쟁을 유발하거나 초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지역화폐 이골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우리는 실증적으로 알 수가 있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어떤 상상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이건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어떤 풀뿌리형 실험이다. 밑에서부터 시민들의 필요와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지역화폐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풀뿌리, 뭐 시민들의 참여, 뭐 이런 얘기들은 주로 개혁진영, 진보진영의 18번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지역화폐를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은 주요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증적인 논리와 대립되는 것이다. 꼭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지역 화폐로 유명한 영국 셰필드라든지 독일 뮌스터라든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수 정당들의 어떤 지역 거점들입니다. 기독교 민주연합 또는 보수당 뭐 이런 정당들의 지역 거점에서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딱 민감한 얘기 딱 하나만 할게요.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은 뭐 개혁 정당, 진보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증적으로 잘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강조점이고요. 저는 2007년도에 제 대학원생들 5명을 데리고 일본에 있는 지역화폐 거점 5군데를 제가 여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한달 정도 시간을 잡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에이메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장 큰 도시는 마츠야마 송산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에이메현에 보면 야와타 하마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한 인구 15만 명 정도 되는 작은 시입니다. 예, 15만 명 정도 되는 시인데요. 저는 이 야와타 하마시 지역 화폐의 실험과 시도들이 제 기억에 아직까지도 참 많이 잘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에이메현 야와타 하마시의 지역 화폐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일본의 민주당, 뭐 일본의 사민당 같은 좀 개혁 정당에 속한 지방 정치인들 아닌가? 그런 정당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시민 운동 그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여기는 자민당 뭐 이런 보수 정당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에이메현의 청년 상공회의소, 청년 CEO들이 이른바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이 지역화폐 실험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지역화폐의 어떠한 특정 이념적 성격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의 지역화폐는 재래시장을 보호해야 된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이런 레디컬한 좀 개혁적인 혁신적인 어떤 시민운동가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젊은 사업가들 특히 부자들 2세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해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이 지역의 청년회의소가 이 지역화폐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뭔가 이런 뭐 법정화폐,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질서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떤 뭔가 붉은 시도가 아니라는 점,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점은 여러분들에게 명확해졌으리라고 저는 확신해마지 않습니다. 이념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와타 하마시의 청년회의소가 내건 이 현수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립적인 대응수단, 지역화폐. 이 현수막이 제 머릿속에 아직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고요. 이 말은 지역화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우리 시흥의 지역사회와는 달리, 주요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가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념을 떠나서 그 개념이 대중적으로 잘 널리 이해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이런 것들이 지상 과제로 다 설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개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방 분권 또는 지방 자치가 지상 과제로 설정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들이 자생적으로, 지역민들이 스스로, 지역민들이 자치적으로 기획하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역의 경제를
지역의 주체들이 밑에서부터 고민하고 그 없던 해법을 시가 아닌 나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그 해법을 낸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역시 지역분권 또는 지역자치 이런 것들을 지상과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제의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지역화폐는 저와 마차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한 2,000개 이상 유통되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이 한 300개, 그 다음에 유럽에서 한 1,200개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영미권, 미국, 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남미의 일부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형태는 아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츠하시 교수님이 제일 먼저 설명하셨던 그 어린이집과 지역의 노인분들, 지역의 어머니들, 그죠? 이 관계를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화폐의 딱 절반, 전 세계 유통되고 있는 전체 지역화폐 중에 절반이 비시장적 거래에 활용되는 지역화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사회봉사를 교환해 주는 매개로서 활용되고 있는 지역화폐가 절반, 그 다음에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우리 시흥에서 시흥의 상점을 이용하고 또는 시흥의 생산자는 또 다른 시흥의 생산자와 산업적인 연관을 갖게 하는 이게 바로 경제 활성화형인데 공교 재미있게도 전 세계 지역화폐가 100개가 있다면 50개가 커뮤니티형이고요. 나머지 50개가 경제 활성화형이다. 저는 시흥의 지역화폐 실험은 어느 쪽도 아닌 다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실험이 되길 바랍니다. 왜?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성공 사례로 손꼽히거든요. 캐나다 동북부에 가면 몬트리올 아시죠? 그죠? 몬트리올 안에 12개가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그리고 퀘벡, 캐나다 그 더 조금 더 동북부로 가면 퀘벡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퀘벡 시티. 퀘벡 시티에 가면 단일 지역화폐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역화폐 사례가 퀘벡 시티와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이타카시라고 하는 곳이 뉴욕주에 있는데요. 이타카시. 그리고 일본 동경의 타카바바바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아톰 지역화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른바 지역화폐의 유통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지역 경제에 가져다 주는 파급 효과도 크고 지역화폐를 매개로 해서 탄탄하게 지역 공동체가 구축되는 모범 사례들을 보면 주로 지역화폐가 커뮤니티형일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형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실증적인 통계를 가지고 볼 때 시흥에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커뮤니티 복원형과 그리고 경제 활성화형이 중층적으로 이른바 같이 시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한 사람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와타 하마시의 청년의 이소가 실험한 것은 전형적인 경제 활성화형 지역화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와타 하마시의 지역화폐 실험이 왜 이렇게 다른 시도보다,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시도되었냐면 야와타 하마시의 사람들은 뭐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또 대중교통 수단이 확대되면서 야와타 하마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바로 바다와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부산 해운대 같은. 그러니까 야와타 하마시는 주로 농업과 임업 베이스로 하고 있는 도시인데 사람들 웬만하면 좀 여유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하니까 바다에 가서 멋진 곳에서 레스토랑 가서 식사도 하고 싶고 외식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애들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소득이 어디로 빠집니까? 역외로 다 빠지게 되죠. 지역의 소비가, 소비 수요가
밖으로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와타 하마시라고 하는 우리 시흥 같은 지역사회에서 지역 내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돈을 매개로 해서 지역민들에게 지역 내 자원을, 지역 내 상점을, 지역 내 상품을, 지역 내 인재를, 지역 내 원료를, 지역 내 부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내 여러 상점들과 기업들에 대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은 바로 야와타 하마시의 지상과제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흥시는 어떻습니까? 시흥의 소득의 대부분이 지역 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시흥의 산업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사실 경기도 차원의 통계를 보고 시흥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 차원을 보면 경기도에서 생산된 것이 경기도에서 100% 소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까운 인천을 한번 보십시오. 인천에서 생산된 원료, 원재료, 부품 뭐 거의 대부분은 인천에서 소비되지 않고 경기 또는 울산에서 소비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 내부의 경제가 자기완결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창출된 여러분들의 소득이 소비를 매개로 해서 다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지역 내의 상점을 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생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크나큰 마이너스의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창출된 소득을 어떻게든 그 지역의 지역 내부에 순환되고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에 무슨 이념적인 입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시흥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뭔가 이 시흥시가 정치적으로 지역 화폐를 활용하고 있다 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시흥시의 지역 경제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흥시 시 지역의 소득이 시흥시 내부의 소비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회 내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죽을 판입니다. 시흥시 내에 있는 산업 생산자들이 또 다른 산업 생산자들과 연관을 강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 이념적 입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바로 이와 같이 지역 내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돈, 즉 지역 화폐를 매개로 해서 지역 경제를 내부 순환적으로 구축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는 이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렇다면 여기에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연구자, 중립적인 연구자적 관점에서 볼 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히려 산업 생산 구조들을 보면 오히려 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더 지역에서 CEO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산업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건 이걸 보수적인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더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텐데 그렇다면 지역화폐 실험을 뭐 진보 개혁 진영에서 선호하고 보수 진영은 뭔가 경원해야 된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에이메현 야와타 하마시의 지역 소비가 자꾸 빠지고 그리고 지역의 볼펜 생산자들이 그 볼펜 생산에 필요한 볼펜 심과 스프링을 자꾸 옆에 있는 마츠야마시로부터 사들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소득들이 자꾸 역외로 유출하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에이메 대학의 한 교수의 이른바 문제의식을 에이메현의 이 야와타 하마시의 시민운동가들이, 야와타 하마시의 시청의 관계자들이, 그리고 야와타 하마시의 청년 CEO들이 이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야와타 하마시의 지역 화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소요된 관계로 간단하게 제가 효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야와타 하마시의 사례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효과가 굉장히 빨리 그리고 대단한 어떤 규모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 효과는 어떤 효과냐? 2007년도에 지역화폐를 도입했어요. 정확하게 1년 이후에, 즉 조금 더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3, 4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9개월 말이죠. 9개월 딱 이후에 지역의 소비 진작 효과가 늘어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9개월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지역의 포도를 생산하는 사람이 지역 내에서 맥주를, 일본은 여러분 각 지역의 지비루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맥주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지역의 알코올, 그러니까 주류 사업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지역의 와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역의 와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역의 이발소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소비, 이 손님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른바 그 지역사회의 여러 사업자들 간의 교류에서부터 서로 다른 업종 간의 교류, 서로 다른 산업 간의 교류, 농업과 주류 생산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업종, 다른 산업 간의 새로운 교류, 연대가 나타나면서 신산업까지도 나타나더라고요. 와인 산업이라고 하는 이 야와타 하마시의 시민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이른바 지난번 대선 국민에서 안희정 씨가 강조했던 통섭,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A와 B가 융합되는, 어떤 특정 산업과 B 또 다른 산업이 융합되어서 파급되고 창출되는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내의 여러 사업자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필요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가능하면 서로를 이른바 고객으로 생각하는, 서로 간의 상호관계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는, 해서 아주 강력한 산업 연관이 나타나기 때문에야말로 새로운 신산업이 지역 내에서 나타나고, 경제 문제라서 여러분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의 포도 생산자들과 농업 생산자들이죠. 그리고 지역에서 술을 만드는 공업 생산자들이죠. 그죠? 소비재 공업 생산자들이죠. 이들 간의 지역 화폐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서로가 서로 포도를 사고 서로의 어떤 술을 사는 산업 연관이 강화되니 당연히 이 양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도 늘어나죠. 그래서 아, 우리 지역의 포도로 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이 나타나면서 와인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매력은 지역의 소상공인들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의 생산자와 또 다른 지역의 생산자들 사이의 연관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고차원의 효과는 지역의 새로운 산업, 지역의 새로운 어떤 경영 방식이 파급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역화폐는 굉장히 강한 지역경제정책적 수단, 지역경제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야와타 하마시는 일본 내에서 네 번째로 워스트 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도시 경쟁력이 낮은 4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지역 소비가 자극되죠, 진작되죠. 새로운 신산업이 쫙 우후죽순처럼 파급되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죠.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이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남게 되고요. 지역의 여러, 아까 기본소득 이야기하셨지만 지역의 여러 공공서비스를 현물 또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또 내니 지역경제는 계속해서 탄탄해지면서 재작년에는 일본의 소도시들 중에서 랭킹 1위를 차지합니다. 야와타 하마시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었느냐? 2007년에 도입한 지역화폐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실증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야와타 하마시는 지금 경제 거래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경제 거래는 물론 또 생산자와 생산자 간의 경제 거래는 물론이거와 지역 개발을 합니다. 지역에서 어떤 공공적인 어떤 그런 공간을 개발 만드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의 공사와 관련된 이 자금도 다 지역 화폐로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역 화폐를 받을 수 있고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지역민들에게 있죠. 당연히 조금 규모가 큰 지역 공공공간의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다 지역의 기업들로 이 구성이 되는 거죠. 지역 경제가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개발을 통해서 그 소득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리스크도 최소화해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인천경제자유구역 여러분 아시죠? 송도, 신도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기 가면 인천의 이 개발업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은 다 외부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른바 이 파행적인 어떤 산업구조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이 인식, 시민들의 어떤 지역사랑, 시민들의 어떤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그 의식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무도 이 파급 효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인터뷰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지역화폐의 이 효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공동체가 탄탄해지더라 하는 효과도 있고요.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되더라라고 하는 효과도 있고 지역의 신산업이 많이 우죽순처럼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효과도 있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의 공동연구에 하면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지역화폐의 특히 지역화폐 유통량이 많은 도시들이죠. 지역화폐 유통량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100억 정도 되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도시들에 한해서 사실은 지역화폐의 선순환적 효과가 쉽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를 지역화폐로 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단계적인 어떤 시도로서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목표치는 저는 100억 이상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화폐의 성공 요인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지역화폐 유통량, 두 번째 지역화폐의 유통 속도입니다. 유통량과 유통 속도거든요. 당연히 유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홍천은 엄청나게 지금 풀고 있습니다. 성남 보세요. 성남도 더 지금 증액해서 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5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성남은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도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정도 합니다. 8만 명 도시인데. 뉴욕주 이타카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2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500억 가까이 갑니다. 동경도의 타카바바와초라고 하는 아톰 지역화폐 이름이 아톰인데 그래서 1마력, 아톰이 마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화폐 단위 이름이 1마력, 뭐 10마력, 50마력, 100마력 뭐 이런데 2만 명이 채 안 되는 우리나라 동수준입니다. 동수준인데 50억 정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5엔이면 50억 정도 되잖아요. 5엔 정도 시민이 주도해서 발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들의 어떤 실증 연구를 통해서 보면 지역화폐 운동의 성패는 지역화폐의 유통량, 그 다음에 지역화폐의 유통 속도 얼마나 빨리 지역 내에 다른 생산자들에게 우리가 구매해 주는지 지역 내 상점들의 물건들을 우리가 지역 내에서 얼마만큼 빨리 사주는지 이런 어떤 유통속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역화폐운동의 성패는 달려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지역화폐운동의 주체입니다.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기획자들이죠. 여러분들이 나는 이 아카데미 지역화폐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흥지역의 지역화폐운동이 그 유통량과 그 유통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생적으로 밑에서부터
공동적으로 저는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학교장으로서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업에 농업업을 주로 했던 야타마 씨가 이와 같이 산업재생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조금 생략하겠고요. 일본의 세태도시 랭킹 4위였었던 야와타하마시, 지금은 일본 소도시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울 만한 성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저는 이걸 좀 강조를 좀 한참 좀 뒤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제가 많이 좀 스킵을 하는데, 지역화폐 운동이, 그러니까 우리 시흥 지역의 지역화폐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구축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시흥시가 잘 기획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내일 당장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야와타 하마시를 비롯한, 여러분들께 좀 금방진 얘기지만, 전 세계 지역 앞에 저희들 천 개 이상 풋스타디, 발품을 팔아서 조사해보면 지역 앞에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부의, 시흥 지역 사회 내부의 여러 주체들 간의 코어버넌스, 조금 어려운 얘기, 협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 시스템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아톰이 유통되고 있는 동경도 내의 타카바바와초, 야와타 하마시, 뉴욕주의 이타카시, 독일의 민스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그 다음에 캐나다의 퀘벡시티, 지역화폐가 정말 성공한 지역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 지역 내부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소상공인 당사자, 지역의 산업관계 당사자, 심지어는 지역의 대학 등등, 지역, 심지어는 지역의 교회까지, 종교단체까지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사회를 복원시켜주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인식의 공유, 이 문제의식의 공유, 이것이 이 지역화폐 운동을 저는 좌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박 PD님의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동질화하는, 해서 지역화폐 유통 속도를 높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저는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에 관심이 있는 분의 언론을 지역의 자그마한 언론을 영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어떤 문제의식의 공유, 지역화폐는 이러이러한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이런 문제의식의 공유가 지금 이 시민학교를 통해서, 시민아카데미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화폐를 우리 시흥시가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가맹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역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쓰면 이러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100만 원에 살 것을 9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10% 할인하면 여러분 100만 원 주고 110만 원씩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센티브를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맹점은 내가 지역화폐 가맹점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어떤 이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운영할 때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이끌어내어야 하고요. 또 지역화폐 운동이 전개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점차점차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를 사전에 협의하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 딱 시흥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시흥의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더라. 따라서 지역화폐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무슨 화폐다? 시민화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화폐.
시민의 참여, 시민의 이 공감, 그리고 시민의 기획, 시민의 어떤 운영 과정에서의 참여가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설정되고 있는 화폐. 그런 의미에서 유럽에서는 지역 화폐를 시민 화폐로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도시 개발을 할 때 시민들의 참여해야 된다.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건 지상 과제 맞습니까? 예. 지역의 문제를 뭔가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것, 이거는 좌우를 막론한 이른바 공통적인 어떤 지향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민들의 고민과 참여를 담보하는 지역 화폐라고 하는 실험은 더 이상 선택지일 수가 없다. 이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꺼려하거나 또 동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야와타와마시나 타카바바바초나 윈스타나 스트라스부르나 쇠필드, 영국의 쇠필드 사례들을 보면 지역화폐 운동을 제일 처음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지역 차원의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차원의 아카데미가 단순한 지역화폐에 대한 이론과 통계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교육의 장이 아니었고요. 이런 어떤 아카데미가 곧바로 지역화폐위원회로 발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역화폐를 어떤 식으로 유통시키고 지역화폐를 어떻게 유통속도를 더 높이고 지역화폐는 어떤 식으로 영위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지역화폐 전반에 관한 문제를 공동기획하고 공동고민하는 위원회로 아카데미가 업그레이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지역화폐위원회, 이것이 저는 시흥 아카데미 지역화폐 학교가 딱 초로되자마자 저는 이 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면 하는 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흥 지역화폐 위원회가 시흥의 여러 환경, 시흥의 여러, 아까 오이도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시흥의 여러 어떤 문화자원, 관광자원, 역사자원, 인문학적인 자원, 인적자원, 산업자원, 그리고 나아가서 시흥시 전반의 시민사회 특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동으로 토론하고 공동으로 인식한 후에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시흥시의 적합적인 지역화폐를 공동으로 고안해내는 것. 이것이 저는 여러 주요 도시의 사례를 통해서 본 시흥 지역화폐 운동의 성공의 열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는 시흥 지역의 여러 사정에 정합적인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지, 스트라스부르가 했던 지역화폐 그대로 베껴온다든지, 동경 타카바바바초가 했던 실험했던 지역화폐 그대로를 베껴오는 것, 이것은 되지 안 됩니다. 시흥시만의 산업적 특성, 시흥시만의 시민사회의 현주소, 시흥시의 어떤 능력, 시흥 여러 어떤 산업적인 어떤 양상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른바 지역화폐의 자주적인 어떤 수용이 지역화폐위원회, 여러분들이 곧 결성해 주실 지역화폐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흥 지역의 지역화폐위원회에 참가하는 멤버 전원, 여러분들입니다. 멤버 전원이 그 이념과 지역화폐와 관련된 이념과 지역화폐의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이 시흥 지역의 민주적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화폐 사업의 첫 걸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흥 아카데미 지역화폐 학교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지역화폐 위원회의 전단계적인 성격으로, 즉 실천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람하지 않고요. 또 5강 때는, 다섯 번째 강의에는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집단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이 시흥 아카데미 지역화폐 학교가 보다 더 실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시흥만의 지역화폐를 위한 위원회로 업그레이드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제 오프닝 발제 오프닝 강의를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